자, 실제로 서울런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일단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그 학습 격차의 굉장히 허구적인 본질이 커요. 쌉 허구적이야. 왜냐면 공부를 할 애들은 해. 원격 수업이라도 해. 공부를 안 할 애들은 슈바 원격이든 나발이든 안 해. 자, 일단 오늘 또 다뤄볼 기사 읽기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 서울런입니다. 런 아니고 여러분들 서울런이었으면 마라톤 행사였겠죠? 네, 좀 적당히 하시고 자, 서울런 이제 배우다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배워보자 약간 이런 감성인데 일단 여러분들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멘토링도 무료, 인강도 모두 무료. 이런 거 보니까 좀 인터넷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교육 플랫폼입니다. 자, 이달 말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우선 지원된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우선 지원을 하고 향후 확대한다는 그런 마인드. 서울시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가스터디. 와,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메가패스 여러분들 많이 실천하고 계시고 그 다음 어떻게든 인서울을 하고 그 다음 영원패스 대학 등록금까지 플렉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대형 사설학원과 연계된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여.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죠.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도 사실 다른 정책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아요. 사회적인 관심도 굉장히 낮죠, 여러분들. 높지 않나요? 근데 다른 정책, 어떤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 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자체가 이 학습 격차, 교육 격차에 굉장히 민감하다. 공부를 안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못 하고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정부는 반응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 나와서 소득을 벌고 납세자가 되고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본질적인 구상입니다. 그리고 자, 4인 가족 기준 한 달 소득이 240여만 원에 미치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교생 8만여 명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11만 명까지 추산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만 알아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강 사이트가 아니라 협약이 돼 있는 이런 사이트들 위주로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강의 지원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초등은 일단 아이스크림 홈런, 그다음 엘리아이, 그리고 이제 중등은 수박씨, 엠베스트 굉장히 유명하죠. 고등은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이투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3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인강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유대용 선생님이 들어가지 못했고요. 일단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에듀웰까지, 서경성님까지, 서경성님까지 신겨주는 센스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과, 이 진로 취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망 직업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일단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맞춤형 멘토링까지 있어요. 공부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온오프라인 멘토링 지원으로 자기주도 학습 향상과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함양까지 도와줍니다 라고 또 들어가 있고요. 서울런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메가스터디 사이트를 선택을 하면 요렇게 지금 요쪽으로 좀 접속이 되고 바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런 메가패스 요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일단 여기서 핵심 교재는 학생이 따로 사야 되는 한계다. 2만원가량 교재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2만원으로 개념 교재 하나도 못 사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패스 듣는 분들은 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선생님들은 오케이 하신 분들도 있고 자기의 교재까지 무료 지원하겠다 하신 분들도 있고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자기 교재까지 무료 제공한다?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일단 선생님들이 교재를 자체 제작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 선생님들 허락도 안 받고 교재를 막 주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게 여러분들 많이 기사화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 교재비가 지원되냐 안 되냐 이거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2021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학력 격차 해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2년, 2023년까지 평생교육으로 나아간다. 성인 돼서까지 그런 취업이라든가 뭐 IT라든가 교과 외적인 부분들까지 챙겨주는 것들. 교육 정책으로서는 되게 그 흠잡을 데가 없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단순히 이제 대학 잘 가기 위한 교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넘어가서까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정책. 이것까지 여러분들 일단은 하나의 사이클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관심은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여기에 집중돼 있죠, 지금. 그래서 신청 방법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예. 요 이제 서울런 정책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좋은 의미를 곁들인 그런 정책의 내용들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의견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의 이제 대표 주장이 너네가 이제 서울런으로 저소득층 교육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교육 격차를 서울런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자, 그거에 대한 근거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투자다.
이미 EBS 컨텐츠가 많고 이 학습터라고 해서 거기에도 학습 컨텐츠가 좀 있고요. 비슷한 거로는 오래전에 강남궁청 인터넷 수능반 라떼이소울에서 강남궁청 인터넷 방송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대성마이맥 이투스 메가스터디에서 활약하고 계신 강사분 중에 강남궁청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플랫폼들이 이미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학원에다가 서울시 예산을 주는 꼴이다. 그냥 무료는 아닌데 그래서 중복 투자라는 건데 이미 EBS라는 게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유료 사이트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 이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소득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에 그 친구들이 아 저기 패스 신청해서 저분의 강의를 듣고 싶다 하는 사람들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차이 꽤 있다고 봐요. 냉정하게 여러분들 1타 전쟁이야. 그 사이트들에서 모든 선생님을 듣고 싶을까? 솔직히 이미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사이트 전체 통해서 한 10명? 많아야 이제 15명 선생님 분들한테 학습 관심도가 치중돼 있어요. 자꾸 이제 이 논쟁이 사이트에 집중돼 있는데 저 선생님 듣고 싶은데 내가 못 듣는다? 그럼 커요. 그것이 EBS의 스타 강사보다는 유료 사이트의 스타 강사가 훨씬 더 압도적이고 영향력이 센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학교 현장에서 봐도 아 솔직히 까놓고 뉴런 제 수업방 가는데 많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교재를 홍보하면 그게 그냥 팩트니까 실적이 내 공감대를 위해서인데 아 솔직히 뉴런 몇 개 깔려있어 맞잖아. 뒤에서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이 수업 듣고 있는데 뒤에서 뉴런 풀고 있는 게 몇 명이냐고. 이게 학교 현장인데 그래서 중복 투자라고 주장할 거면 진짜로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어떤 느끼는 격차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이트보다는 진짜 현실적으로 이 특정 인간 강사 분들이 물론 와야 된 내용이지만 분기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핵심을 짚고 있냐 못 짚고 있냐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복 투자한 관점에는 그 점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반대 두 번째 의견 실제로 교육 격차 해소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야. 코로나19 때문에 1년 반 가까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가 학습 동기가 떨어진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인터넷 기반 콘텐츠를 서울런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을 컴퓨터 앞에 오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 이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자기의 배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냐,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될 거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률이 4%다. 현 사교육 시장 대부분이 오프라인이라는 방중으로 서울론 실효성의 의문이 자 실제로 서울론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일단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제가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싶냐면 그 학습 격차의 굉장히 허구적인 본질이 커요. 쌉 허구적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는 것이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공부를 할 애들은 해 원격 수업이라도 해 공부를 안 할 애들은 슈바 원격이든 나발이든 안 해 수강률 자 요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일단 강사들을 그냥 마주하는 것만으로 애들은 좋아. 그 중에 성적 향상이 있겠지. 몇십만 명 중에 성적이 다 내려가냐? 그 중에 성적 향상도 있고 성적 하락도 많아.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성적 향상의 사례잖아. 그 게임이야 사실은. 통계적으로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운 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 격차 해소 효과가 서울론으로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판단은 정말 어렵다고 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 인강 사이트에 어떤 특정 선생님을 듣고 싶은데 그 선생님들 수업을 들을 수 있게만 하더라도 난 좋은 것 같아. 그것조차도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어쨌든 돈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을 교육 격차 해소까지 이어질 수 없냐 있냐는 내가 봤을 땐 너무나도 큰 아젠다다.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보단 좀 본질을 파악하는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남기고요. 자 일단 세 번째 반대 의견. 서울시는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일종의 정부잖아요. 서울시 정부가 사교육 업체 상품들을 공공 사이트에 버젓이 홍보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서울 시민들에게 자녀 교육을 시키려면 학원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서 적절한 일인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되게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이 사교육을 어떤 악질적인 사회 악 같은 존재로 보냐 마냐인데요. 사교육을 악마로 보냐 마냐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관점 차이가 좀 심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사교육업체 홍보하는 게 뭐 어때서 이게 도움이 되면 하는 거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서울시라고 하는 작자가 사교육업체 상품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게 보는 관점 차이야. 제가 봤을 때 다 소모적이에요. 그렇게 보든 말든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의 만족감을 명확한 통계자료로 조사하고 그 학생들이 만족을 느낀다? 그럼 계속 달려가야 하는 서울런 사업인 거고 대상이 문제지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나갑니다. 인공지능 조력교육이라는 등 마치 서울런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법처럼 포장을 했다. 이런 공격적인 의견도 있고요. 서울런의 부족함을 멘토 멘티 제도로 메꿔보겠다는 서울시의 방안도 중첩이다. 이미 하고 있다. 학습 멘토링, 랜선 야학 등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느냐 이런 이제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많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시의회 의원분들의 강한 질문 공세를 받고 이 예산을 마련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반대 의견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반대에 맞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그래요. 사교육 대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명분과 실질의 충돌이라고 생각한다. 아, 명분은 분명 의원님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가 맞다. 되도록이면 공교육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된다.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잣집만 좋은 학원에 가닌다. 가난하면 기회가 없다. 소위 스카이대학을 비롯한 명문대학 입학률이 강남 학생이 높다고 나온다. 명문대학 학생들 부모의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고소득자이거나 전문직이다. 부의 대물림은 교육격차로부터 온다. 명분을 앞세워 공교육이 담당해야 하면 벌어지는 교육격차를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서울런 사업은 부의 대물림과 계층 고착화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아하, 서울런 사업이 여기까지 나아갈지는 저도 이제 되게 의문입니다. 과연 인강 사이트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건 학생들의 의지 차이고,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소득 때문에 원하는 강사님의 수업을 못 듣는데 그것을 수업을 듣게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되게 큰 아젠다를 넣었어. 인공지능 같은 도움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개혁하기 어렵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일단 대대적으로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결국에는 서울로는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은 여기랑 가깝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도 뚝딱 학력 향사 일어나지 않는다. 첫 줄 핵심입니다. 맞잖아, 애들이 해야지. 이 허수천국이 교육이 너무 교육이었던 그 상품과 커뮤니티의 어그로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수능 만져자 강남에서 그런 그 교육 특구에서만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누군가는 학교에서 듣고 자습만 열심히 한 중 학원 꼭 다녀서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소득층 자녀가 서울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치밀하게 설계되고 온라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진짜 서울런이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적 향상까지 도모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교육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전 굉장히 긍정합니다. 자, 마지막 줄. 저소득층 자녀가 서울런을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받을 수도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저도 희망하고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이것이 학생들 옆에서 관리를 못 해준다. 선생님의 역할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도 확실해. 하지만 저는 정말 기초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 정말 부모가 개인 가정 내에서 홈스쿨링이나 학교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성적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학생들의 의지가 태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동기부여까지 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서울런의 정책, 만나고 싶은 선생님들을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부분에 긍정을 하나, 정말 실질적인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이런 것까지 바란다면 이것은 또 다른 본질적인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을 남기면서 서울런 정책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